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제 해상 운임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서 더 상승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저평가 매력까지 있다라는 의견이 두 분을 주셨습니다. 과연 한솔 로지스틱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코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한솔 로지스틱스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먼저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 네, 임순재 대표님이. 네. 네. 일단 뭐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 그다음에 뭐 운송 주선, 뭐 보관 하역 뭐 이런 쪽에 이제 물류를 회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물류 업계가 9위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삼성하고 한솔 계열사가의 이제 물량이 전체 매출의 한 60%를 차지할 만큼 일단 안정적인 그런 이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화물 대란에 관련돼서 이제 반사 수익에 대한 이제 기대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매출 중에서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에 항만에서 공장까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최근에 이제 운송가 뭐 해운 운임뿐만 아니라 이제 네. 육상 운송 관련된 이제 그런 그 운임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 뭐 운송, 특히 이제 트럭 운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수익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그 육상 운송에 대한 이제 운송비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 이렇게 국내 운송비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해상 운임뿐만 아니라 육상 운송 운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근데 한솔 로지스틱스 저평가 여기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네요? 네, 실적 대비해서 싼 것 같고요. 네. 특히 계열사 물량 말씀하셨는데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쪽의 운송이 눈에 띕니다. 삼성 SDI 거죠. 네네. 그래서 벌써 헝가리 법인 세우고 거기서 배터리 포장 용기까지 하면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네. 3년 만에 33배 3자를 다 맞췄네요. 네, 그래서 네. 성장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계속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었습니다. 한 130% 늘었는데 지금 시총이 1,300억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않은데 작년 4분기 때 좀 실적이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제 올해 상반기 걸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는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솔 로지스틱스 최근에 일단은 주가가 좀 상승 턴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도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지 어제 쉽지 않은 시장에서도 올랐던 한솔 로지스틱스 오늘도 상승할지 시장에서 함께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